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과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시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구독자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딧웨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와이프인 TVP 태포프렉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것을 시청하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바로 원모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 올라왔군요. 프로듀서는 당연히 딧웨이가 참여를 했고요. 티저 영상을 제가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살짝 봤습니다. 역시나 딧웨이와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의 연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딧웨이나 TVP나 모두 다 이 많은 버짓이 들어가지 않았나. 예, 돈을 들인 만큼 또 좋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아직 저는 이 비디오, 이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TVP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넘버원 디바 같은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나은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줄지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TVP의 One More를 지금부터 시청을 하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Futuristic한 cyberpunk. Oh. Oh. 퀄리티 괜찮은데? 비트도 괜찮고. 좀 더 들어보죠. 가사를 보니까 영어 가사로 채워진 거를 보니까 이게 약간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 나온 뮤직비디오 아닌가 싶어요. 퀄리티도 괜찮은 거 보니. 확실히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때문에 되게 강하고 도발적인 여성의 느낌을 좀 많이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 아, 영어를 파는 거 처음 들어봐. 사실 비트 퀄리티가 프로듀서가 딧웨이인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딧웨이 본인 앨범보다 비트 퀄리티는 오히려 와이프인 TVP의 비디오가 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스크릴렉스 같은 아티스트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그 퍼플 람보르기니가 약간 그런 바이브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죠? 덥스텝 같은 거. 야. 내가 예전에 보던 그런 비디오 퀄리티가 아닌데? 오. 사실 제가 크메르 음악씬에서 활동하는 어떤 디바들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했잖아요. TVP만 이렇게 거의 홀로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독보적인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복장은 보면 약간 레이디 가가 같은 느낌도 있어요. 확실히 영어 랩으로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다. 다르긴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런 바이브, 이런 디바들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이 워낙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디바라고 불리는 가수들이 힙합 음악을 갖고 오는 게 요즘에 많으니까 크메르 음악 안에서는 비교할 대상은 없지만 해외에 가면은 비슷한 예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느낌,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크메르 힙합 음악을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신선한 음악이 될 거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듣다 보면은 익숙한 바이브들이 좀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요. 크메르 로컬 바이브는 이 비디오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야. 인터내셔널한 흐름을 갖고 오려는 분위기들은 있어요, 비디오에. 향상된 퀄리티가 느껴지면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뭐 비슷한 외국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숙한 바이브들이 이 비디오에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비슷한 시기에 딧웨이의 앨범이 나왔잖아요. 딧웨이의 앨범 수록곡의 비트의 퀄리티와 TVP의 이번 원모어라는 곡의 퀄리티를 비교해봤을 때 원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은 프로듀서잖아요. DV가 만들었는데 TVP의 퀄리티가 더 좋아요, 제가 듣기에는. 하지만 곡의 진행 방식이나 뭐 사운드에 있어서는 비슷한 예전의 예시가 있는 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느낌은 없지만 향상된 뮤직비디오의 연출과 함께, 그리고 제가 크메르 음악 씬 안에서만 보자면은 TVP를 제외한 비슷한 예시를 들만한 아티스트를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유니크함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크메르어 가사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영어 가사로 채워졌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단순히 뭐 크메르 음악뿐만 아니라 뭔가 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그런 타겟을 노린 비디오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강한 느낌들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단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마다 이분의 음악들이 워낙 좀 강한 느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뮤직비디오의 향상된 퀄리티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거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